아시에요. 못 들려. 오케이, 그래서 어떤지 묻고 답하는 겁니다. Are you happy? 시작해볼까요? Are you happy? Are you happy?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더니 Yes, I am. Yes, I am. Yes, I am. Yes, I am. I'm happy.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Are you happy? Are you happy? 라고 yes, 물어봤더니 대답이 Yes, I am. Yes, I am. I'm happy. Happy. Yes, I'm happy. 오케이, 그래서 happy의 뜻은? 기쁨. 기쁨.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한.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종류의 단어는 무슨 시? 비. 네? 무슨 시?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엔! 비동사.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잠깐만. 뭐가 뭐 된다? 안 보여. 어떤이 어떻다? 오케이, 그럼 I am happy의 뜻은? 에? I am happy의 뜻은? 나는 행복하다. 그렇죠. 자, you are happy는 무슨 뜻일까요? You are happy? 어. 너는 행복하니? 어, 그래? 그럼 are you happy는? You are happy? You는 너야. You 어른이다. are happy는 무슨 뜻일까? 너는 행복하다. 그렇죠. 너는 행복하다죠.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은 너는 행복하다야. 너는 행복하니야? 너는 행복하니? 오케이. 그래서 너는 행복하다? 아닙니다.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Are you? 하니까 묻는 느낌이 드네요. 그쵸? You 하니까 묻는 느낌이 안 들어. 계속해서 다음 표현. Are you sad? Are you sad? 아이고, 왜 소리가 안 나? Are you sad? 라고 물어봤더니 Yes, I am. I'm sad. I'm sad. I'm sad. Yes, I am. I'm sad. I'm은 뭐의 줄임말? I am. I am. sad의 뜻은? 슬픔. 슬픔? 슬픔. 어떤 영화? 네? 슬픈 영화.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뭐? 비동사. 합쳐서? 너는 슬프니? I am sad가 너는 슬픈입니까? 아닙니다. I am sad의 뜻은? 나는 슬프다. 오케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면 합쳐서? 슬프다. 하다. 사다시처럼 쓰입니다. 계속해서 Are you scared? Are you? 아니 근데 발음 못해. Are you scared? 발음 못하겠어. 오케이, 스피킹 너 안 냈지? 네, 안 했어요. 자, 일로 와. 딱밤 막자. 예. 그렇죠. 꽉. 발음이 뭔지 어려워요, 발음.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Scared? Scared. 너 겁먹었니?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라고 물어봤더니 이번엔 겁먹었대요. No, I'm not. I'm not scared. I'm not scared. No, I'm not. I'm not scared. Scared의 뜻은? 무서운. 무서운, 겁먹은.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뭐? 비동사. 합쳐서 얘가 없으면 I'm scared는 무슨 뜻이야? 나는 무섭다. 난 겁먹었다. 난 무섭다 라는 뜻인데 겁 안 먹었다 하려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을 not을 집어넣어서 안 겁먹지 않았다 라는 뜻이지. 맞아.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나 발음이 어려워. 오케이. 다음 계속했어.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Surprise. Are you surprised? 라고 물어봤더니 No, I'm not. I'm not surprised. I'm not surprised. No, I'm not. I'm not surprised. Surprised 뜻은? 놀라운. 놀라운? 놀란.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I am surprised는? 나는 놀랐다. 근데 놀라지 않았다라니까? 난 놀라지 않았다. 라는 표현은? 라는 표현은 영어로 I'm not surprised. Not surprised 하면 되겠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어렵다.
잘했네요. 서프라이즈.